인생을 지렛밭에 비유합니다. 왜? 예상치 못한 곳에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수 없는 지뢰와 같은 인생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돼라고는 타협하지 말아라. 너무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대상이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변치 않지요. 여러분 잘 되면, 세상에 성공하면 잘 되는 것 축하도 받지만 시기도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되면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기하지 않고 한없이 좋아해 주는 대상이 부모님이세요. 오늘 그 변치 않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이 우리 뒤에 계신 것처럼 영원히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인생의 함정 극복하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